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게임주 다 본 겁니까? 아니, 다는 안 봤는데 뭐 이 정도면 이제 다음에 또 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제 주요 게임주 또 지겨워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죠. 뭐 하지만 전 국민을 우리가 만족시키기는 힘드니까요. 네. 네. 근데 게임주 이번에 좀 알았잖아요. 네. 이번 기회에. 아, 진짜 저는 톡톡히 아주 그냥. 일단 좀.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요. 게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개 했나요? 좀 다 괜찮은데 지금 제가 한 게. 네, 네. 자, 지금 그러면 도모하고 있어요. 그 네. 이제 상승을 도모하고 있어요.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여전히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네, 가져가고요. 게임업종은, 네. 네. 자, 오늘은 드디어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탄소 감축식의 바늘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건데, 수장님 제가 그 외람되지만 첫 질문은 좀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날라갔는데 지금에 와서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 안 간 게 있어요. 탄소 관련주들 다 갔는데 이미 날라갔는데. 안 간 게 있습니까? 아, 저는 솔직히 이게 여기서 제일 놀란 게 유니드라는 종목이거든요. 유니드요? 아, 이거는 진짜 대박이네, 이거. 아니, 유니드라는 종목이 이거 왜 그러냐면 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에요. 이거 그리고 거래량 없고 되게 가치주거든요. 최근에 이른바 가치주라 네.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만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었거든요. 이게 PER이 막 5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5배.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5배가 나와. 이게 실적이 엄청나게. 정말 이게, 실적이 아주 많이 올라가. 아니, 이게 주가를 거군요. 보세요. 주가가 네. 그 10년째 제자리였는데 이러다 한 방 이렇게 터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이런 추세가 있더라고요, 다. 모두 그랬냐면은 세방전지 봐봐요. 이거 개인 투자도 아무도 안 하는 종목이거든요, 이거. 세방전지도 이렇게 됐고, 또 최근에 NPC 있죠. 내셔널 플라스틱. 이거 봐봐요. NPC?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갑자기 추세요. 이것도 NPC야. PR이, 네. PR이 막 7배, PBR은 0.4 막 이런 종목이거든요, 이게. 이게 다 요즘에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엄청나게 급등을 갑자기 다 해요. 유니드도 0.4, 0.5에 PBR이 1배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아, 그런 종목 좋아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세방전지, NPC, 유니드 이런 것들은 네. 그 가치 투자 막 그 네. 있잖아요. 모임 같은 데서만 이거 하는 막 정말 답답하고 지루하고 막 수년 동안 10년째 연구, 막 그 10년 동안 연구하는 그쵸, 종목. 그냥 배당 받고 막 그런 종목들인데 네. 네. 한 방에 그냥 15년치를 올려버리는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근데 그게 근데 유니드는 이제 MDF라는 합판을 만드는데 네. 그게 지금 이게 탄소랑 엮여 있어요, 이게. 이게.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MDF 중에 덜 간 거를 찾거나 뭐 이래야겠죠. 지금 이게 뭐 이거는 이제 뭐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유니드 같은 거는 물론 PER로 보면 아직도 5배 이렇게 놀랍긴 한데 지금 놀랍네요, 진짜. 이렇게 올랐는데. 자.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EPS가 23,000원이 나와요. 이게 이번 연도가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급증했죠 이게 주당순이익이 23,000원이 나와요 이번 연도에 주당순이익 곱하기 PER이 PER이 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12만원이잖아요 12만원 나누기 23,000원 하니까 6배 뭐 5배 나오네요 이게 실적이 너무 주당순이익 상승 속도가 너무 급하게 오르니까 네,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랐는데 PER이 5배예요. 하지만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상 가격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는군요. 네, 정말 깜짝 자, 네, 제가 뭐 부럽습니다. 저희 방송 구성상 일부러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면방을 드렸습니다만 탄소 배출 관련주 이미 많이 올랐는데 왜 지금 하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있는 분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네. 볼까요?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탄소가. 끝나지 않았다. 뭐 이건 다들 네. 사실 아는 내용일 텐데 지금 5월 말에 대통령 직속으로 탄소 중립위원회 출범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대선이 1년밖에 안 남아서 사람들이 무슨 정책이 완전히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은 이 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이 싹 다 바뀔 거다. 그리고 야당 대선 주자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뭘요? 자기가 만약 대선에서 당선되면 네. 아예 싹 다 뿌리를 뽑아서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저기, 그런 거 뭐 걱정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뭐 태양광 폭력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제 원전적으로 가버려서 태양광 폭력이 죽을 거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탄소는 네. 탄소는 다 일치하고 있어요. 그거는 세계적인 추세죠. 예, 세계적인 네. 추세고
다 일치하고 있고 아, 그럼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오히려 누가 더 강하게 하느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구의 흐름입니다. 지구의 흐름. 예, 일단 그 문제는 그 문제에선 자유로운 네. 이 이슈가 된 거예요. 정책적인 리스크 이거는 그 문제에서는 자유로워서 네. 그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좀 편하고 정말 태양광 풍력 원전이 그게 크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게 크게 갈리는 부분이라 그렇고 네. 이 2050이라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제 부서에서 예.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후속 조치로 예. 국가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자문회의에 탄소 중립 기술 특별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네. 그러니까 5월 말에 대통령 직속에 탄소 중립 위원회가 출범했고 이제 그거를 필두로 해서 각 부서들이 또 자체적으로 만들었죠. 조금씩 만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정부 안은 이거더라고요.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2018년 대비 최대 42.5%까지 감소하는 절반까지. 이게 절반을 감소. 그러니까 42.5가 너무 높아서 어떻게 났냐면은 첫 번째 아니에요. 온실가스 감축률을 32.5, 37.5, 42.5 이 세 개를 준 다음에 아까 그 직속의 탄소 중립 위원회 있죠. 여기서 상황에 맞게 선택권을 주겠다. 이게 1안이고 2안은 42.5라는 수치가 너무 높으니 중간에 37.5 있죠. 37.5의 단일안을 박은 다음에 여기서 오차 범위를 설정해서 여기서 한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로 정부가 하던가 이 두 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여당은 그러니까 정부랑 여당도 보면 맨날 싸우잖아요. 지금 여당은 원래 재난지원금 100% 주기로 하다가 기재부에서 이제 딱 홍남기 부총리가 항상 방패를 쥐고 지키고 있잖아요. 거기서 막잖아요. 이 그거랑 똑같아요. 여당은 또 40% 이상 목표 설정 의견을 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종합해보니까 대충 그래도 40%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2030년까지. 그럼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21년이니까 다 갔죠. 22년이죠, 이제 거의. 그러면 지금 당장 이거를 탄소를 절약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이 개발이 지금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제일 탄소 발생률이 높은 게 철강, 반도체, 정유화학 이런 데인데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를 보세요. 다 우리나라 주도하는 업종들 아니에요? 포스코, LG화학, 그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기업들과 산업군들이죠. 그러니까 경제성장의 네.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니죠. 탄소 절감 기술이 없으면. 아니죠. 이제는 성장을 주도하는 그런 산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70년대 얘기고 지금은 새로운 산업이. 아, 새로운 산업이요? 근데 그렇죠. 그건 의미가 없는 이건 게. 이건 전통적인 굴뚝 산업이고 네. 이 회사들도 체질 개선을 하고 있지요. 어떤 회사들이요? 네. 포스코도 뭐, 그렇고. NC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신 네. 철강, 반도체, 체질 개선을 하지만 탄소 절감 기술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여버리니까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는 공장 몇 개를 닫아야 돼요. 그냥. 이걸 못 맞추면 어떻게 기술이 없어서 탄소를 절감을 못 시킬 것 같으면 공장이 다섯 개 있으면 하나를 중단시켜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산업의 그 발전 속도가 늦어지죠.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회사들 인텔이나 뭐 TSMC랑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탄소 절감 기술이 없는데 이걸 중단해버리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크죠. 그리고 철강도 마찬가지죠. 이제 막 회복했는데 이제 막 국제원자재 가격을 판가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탄소 절감을 해버려야 된다고 하면 현대제철 포스코는 난감하죠, 지금 난감해. 정말 그런 고민은 이미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기업들도 충분히 친환경 어떤 ESG 환경에 맞춰서 계속 체질 개선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그런 전통적인 걱정도 하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애널리스트께 여쭤봅니다만 네. 네. 그러면 더욱더 탄소 절감에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더 예. 부각을 받겠죠. 네. 이런 상황이면. 제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저한테 연구원님 말씀 좀 갈만한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런 어떤 굴뚝 산업이 네. 아니라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매력 있게 보자라는 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길게 했습니다. 어떤 기업들? 아직 박스권을 돌파 못한 기업들이에요. 네. 일단 첫 번째 후성이고 네. 후성은 이거 2차 전지에 관련돼 있기도 한데 지금은 2차 전지로 움직이는 부분보다는 환경적으로 더 지금 그 이슈가 더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박스콘 돌파 시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에어컨 냉매가스 만들어요. 그래서 여름 관련주로 엮일 수 있어요. 파세코가 날아갔잖아요, 이미. 파세콘 이미 한번 시세 분출했다 내려왔죠. 지금 창문형 에어컨이 없어서 못 팔고 있대요. 창문형 에어컨이 왜냐면 기사님이 안 오시거든요. 창문형 에어컨은. 물론 옛날에 보니까 이상민 씨랑 사유리 씨가 창문형 에어컨 설치하려고 둘이 설치하려고 하다 한 시간 걸려가지고 녹화 다 잘렸더라고요, 편집에. 근데 그 정도로 어렵긴 한데 어쨌든 기사님이 안 들어오신다는 거. 지금 기사님 방문하는 것 자체도 지금 꺼려하기 때문에 창문형 에어컨이 대박이 났고 근데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그 안에 들어간 냉매가스 있잖아요. 네. 후성이 에어컨 냉매가스를 만들거든요. 근데 에어컨 냉매가스를 만들 때 이 온실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저감장치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후성이. 그래서 환경적으로 얽혔죠. 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가 있죠. 2차 전지 지금 주들 다 좋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 플러스 알파가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2007년, 2018, 2019, 2020, 2021. 여기 지금 좀 긍정적인 게 아직 이번 달 7월 달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네. 아직 일수가 좀 남아서, 거래 일수가 좀 남아서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여기서 또 실패라면은 지금 거의 사전 오기인가요? 사전 오기가 실패하면 또 실망 매물이 떨어질 텐데 만약에 종가상으로 여기를 벗기고 끝나면 위에 15,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 생기는 거죠,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을 뚫으면 지금 이 올해 초에도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월봉은 월의 종가가 끝나야 봉의 움직임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박스콘 위에 있지만 7월 달 남은 거래일 동안 내려가 버리면 이 1월 달 있죠. 2021년 1월 달의 모습처럼 밀려서 또 끝나버려요. 그럼 또 안 좋아지거든요. 그럼 또 박스권이에요. 지금 여기에 완전 갇혀 있어요. 만 원에서 만 삼천 원. 여기 완전히 갇혀 있거든요, 여기에. 여기를 만약에 후성이 뚫어내면은 만 오천 원 이상 가죠. 그게. 이게, 보세요. 얘네도 실적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네. 완전히 턴어라운드 했고, 작년에 영업이 28억인데 이번에 239억 10배가 지금 찍혀 있어요. 예상이. 영업이익률도 거의 마이너스 적자였다가 지금 8%까지 올랐거든요. 지금 뭐 이게 PER이 높긴 하지만 후성의 뭐 미래를 봤을 때 미래를 땡겨서 뭐 이렇게 반영해주는 주가 스타일도 있으니까. 아까 유니드 같은 건 원래 PER, PBR 낮은 스타일이고. 이게 후성이 여기를 돌파하면은 15,000원 이상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약간 분위기가 잡혀 있는 거고. 그래요? 한솔 홈데코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또. 한솔 홈데코요? 네, 한솔 홈데코는 더 길어요. 이거는, 야, 이거 2,500원에 무슨 껌을 붙여놨는지, 보세요. 너무 심해요. 2005, 2007, 2010, 보기만 해도 답답하지. 2014, 고통이 느꼈습니다. 2018, 2020, 네. 2021. 아, 이게 진짜? 지금 20년이에요, 거의. 고통이 20년짜리 2,500원 라인이거든요. 삼성전자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삼성전자랑은 다르죠. 평생 올랐잖아요, 그래도. 아, 근데 이거는 네. 평생 제자리니까 네. 이게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게 뭐 한솔홈데코 월봉인데 예. 그림은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그림이 왜 좋냐면 이게 밑에서 올라온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상승 N자인데 이 들어 올리는 N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500원만 돌파하면 3,000원을 다이렉트로 가는데 여기가 돌파가 가능할 것인가? 일단 거래량은 좋아요. 거래량은 지금 사상 최대치로 터졌거든요, 이게. 거래량이 돈이에요. 힘이에요. 터졌는데 여기만 뚫어내면 되거든요. 얘는 뭐냐면 아까 유니드랑 똑같아요. 지금. 이게 유니드가 주력이 뭐예요? MDF예요. MDF. MDF. 저 글씨를 저기 읽어드릴게요. 미디움 데니스티? 뭐야 이거? 피버보드예요. 근데 이게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걸 뭘로 만들 중밀도 섬유판인데 뭘로 만드냐면 재생칩이 나무칩이랑 폐목재를 재활용해요. 그래서 원래 폐목재는 불을 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폐목재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뭐 가끔 우리 가로수 전지 작업을 한다 뭐 이러잖아요.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면 가지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가지치기하고 남은 그 목재들 있잖아요. 그걸 원래 불을 태워요. 근데 그걸 만약 불 태워버리면은 탄소가 너무 많이 발생돼요. 근데 이 MDF가 폐목재를 소각을 안 하고 그거를 끌어모아다가 이거를 만들어서 건설 현장에 다시 투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폐목재 태우는 비용도 절약하는 거죠. 그래서 유니드가 지금 MDF로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근데 한솔 홈데코도 MDF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MDF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얽혀 있는 거죠. MDF. 얘네가 폐목재를 어디에서 왔다 그 갔다 오냐면 각 그 폐기물 처리 공 무슨 있어요. 업체들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폐목재를 막 가로수 자르고 막 아파트 단지 내에도 너무 오래된 고목 있는 거 자르잖아요. 네. 그거 다 갖다가 한소름 데코가 갖다가 이거를 MDF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얽혀 있고요. 박스권 상단이죠, 이것도. 후성이랑 똑같아요, 한소름 데코랑. 자, 그다음 이건 산업이에요. 이건 산업. 아직 다 뜨지 않았던 기업이에요. 이건 산업은 얘는 뭐 하냐면 합판하고 마루 제조하는 업체거든요. 얘네도 마찬가지. 얘네도 폐목재를 갖다가 다 똑같아요. 아까 한소름 데코도 폐목재를 갖다가 MDF를 만든다고 했죠. 폐목재 소각 비용을 다 절약을 해요. 소각 비용 절약하고 태울 때 나오는 탄소 없애고. 얘네도 폐목재 이용해서 얘네는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서? 자회사 이건 에너지에서.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하냐. 증기랑 전기를 생산해서 이건 에너지 공장이 인천에 있거든요. 네. 인천에 공단이 많아요. 그 공단의 공장에다 갖다 팔아요. 이 에너지를. 이건 에너지가. 그래서 얘네도 폐목재 활용해서 또 환경적으로 얽혀 있죠.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돼 있냐. 2015년과 18년에 고점을 한번 연결해 봤더니 여기를 살짝 목을 넘어선 다음에 여기서 미끄럼 타기를 3개월 하고 있다. 미끄럼 타기. 이 미끄럼 타기예요. 여기 위로 올라가서 돌파한 다음에 여기서 딱 기대고 있는 거예요. 기대고 있다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2만 원을 가는 거죠. 근데 얘도 유니드랑 상당히 유사하다. 뭐가? 재무가. PER이 6배. 저평가. 이번 연도 주당 순이익이 2,000원이 나오는 2,246원이 나왔는데 원래 얘네가 작년 재작년에 EPS가 얼마짜리였냐면 2019년에 71원. 한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이 작년에 154원밖에 안 나왔는데 이번 연도 2,246원이 찍혀 있어요. 이 정도로 실적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재무는.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고 마지막은 KC 그린홀딩스. KC 그린홀딩스는 어제 자회사인 KC 코트렐이 날아갔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KC 그린홀딩스는 이제 밑에서 장기이동평선 이제 뚫고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이거. 지금 이제 여기. 얘네는 뭐였냐면 대기오염 방지하는 환경 플랜트 사업 전문인데 얘네가 만든 기술들을 보면 다 환경에 관련돼 있어요. 우리 그 자동차 타고 터널을 들어가면 문 빨리 닫으라고 하고 실내 공기 순환으로 바꾸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터널 안의 공기는 진짜 최악이거든요. 거기 자동차 먼지가 환기가 안 돼가지고 돌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뭐를 개발했냐면 터널하고 지하 공간의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장치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KC 그린홀딩스는 중국하고도 연관돼서 우리가 맨날 미세먼지 중국에서 왔다고 의심하고 있고 실제 근거를 제시했으나 중국은 또 몽골에서 왔다고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중국 쪽에서 많이 발생되는 게 확실한 팩트예요. 근데 얘네가 중국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중국 공장에다 탈황, 황을 빼주는 거, 탈질, 집진, 폐수처리 이런 거를 중국 회사랑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길게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문제가 우리나라만 깨끗해져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하고 같이 문제를 해야 되거든요. 뭐 국경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탄소가 이제 그 공기 중을 타고 넘어오는 걸 어떻게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 공장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켜야 돼요. 이 기술이 쓰일 확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KC 그린홀딩스도 환경적으로 묶여 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밑바닥에서 보시면 KC 그린홀딩스가 밑바닥이라고 일봉 보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봉이요? 그럼요.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대요. 일봉을 보시는 거예요? 작년 월봉을 보고 3월 달이 2,000원이었는데 지금 6,800원까지 올랐고 최근에 네. 6거래일 연속 올랐어요. 크게 봐야죠. 지금 이 환경사업이 하루 이틀짜리로 물리면 연봉과 월봉을 보고 팔 때는 일봉을 보고. 아, 그렇군요. 그럼 일봉에서 단기적으로 부담 없습니까? 많이 올라서 뭐 나쁘다는 얘기가 그걸 아니고요. 그걸 잘 봐야죠. 네. 순환매를 잘 봐야죠. 일봉의 타이밍을 잡아주는 것까지는 뭐 제가 그것까지 해드리지 않았어요. 네. 지금 그래서 보시기에는 지금 월봉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매력이 있는 그쵸? 수준이다.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죠. 그 옛날에 그 똑같은 얘기인데 태광 있잖아요. 태광. 태광도 그 얘기 하시지 않았나요? 태광도? 태광 4월 달에. 그렇죠. 태광 보세요. 조선 기자재. 4월 달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 급해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월봉으로 봤을 때 20교선 이제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봉상 그렇죠. 일봉상에서 당연히 가팔랐죠. 그다음에 이제 조정이 좀 있은 다음에 결국 다시 지금 위에 돌파했는데 네. 아직도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이게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일봉상에서 이 너무 이격이 높은 거는 조금 네. 조정을 시킬 때 조정이 왔을 때 네. 좀 차분히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KC 그린홀딩스도 오늘 바로 사라는 게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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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타이밍을 보셔야죠.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 국면에 있다고 보시는 탄소 배출 관련 주식들 후성, 한솔홈데코, 이건산업 그리고 KC 그린홀딩스까지 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